안녕하세요. 종로 농사 TV의 김동진 농사. 김혜진 농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몽롱한 정신과 그 땡땡분 얼굴로 네. 이제 오늘 카메라 앞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뭔가요? 2022년 하반기부터 몇 가지 노동법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저희가 짧고 굵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네, 첫 번째로는 드디어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는데요. 네, 시급은 9,620원, 올해에 비해서 5% 정도 인상이 됐고요. 월급으로 보시면은 주 5일 일하시고 1일 8시간 근무하시는 분 기준으로 식대를 미포함하는 경우에는 201만 580원, 그리고 식대 10만 원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급이 203만 686원 이렇게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최저임금 200만 원 시대가 네, 드디어 200만 원 시대가 왔어요. 네. 두 번째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입니다. 시행 시기는 올해 8월 18일부터이고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하셔야 되고 또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이나 환경미화원,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이런 근로자가 2명 이상 있는 사업장에서도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휴게시설이 인터넷에서 종종 보잖아요. 이제 대학교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특히 맞아요. 화장실 뭐 옆칸 뭐 변기 위에서 쉬시거나 뭐 이런 거 우리 종종 보잖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시면서 휴게시설을 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영제도가 시행됐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됐고요. 우리가 퇴직연금 가입하더라도 DC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퇴직연금이 내 개인 계좌에 쌓임에도 이걸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거를 활성화해보고자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사전 지정해서 어떤 디폴트 값을 설정해놓는 그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부터 시정할 수 있고요. 다음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의 대표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우리가 근로자 참여 보장에 관한 법률 근참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선출 방법과 투표할 때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지를 좀 명확히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을 해야 되고 투표할 때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여를 해야 되고 위원 선거인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선거인도 근로자의 과반수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선출을 해야 한답니다. 네. 다섯 번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같은 다섯 개의 직종들이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무 제공자라고 불리는데요. 네. 자세한 영상은 저희가 추후에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 네. 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합버스 기사는 노무 제공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들이라고 원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산재보험으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좀 지정을 해놨는데요. 유통배송기사, 그리고 택배지간선기사, 카캐리어, 곡물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이번에 좀 적용이 확대가 되어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2022년 하반기에 바뀌게 되는 노동법을 짧고 굵게 정리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꼭 전화 주시고 띠링띠링 그럼 지금까지 종로 농사TV의 김병준 농사 김혜진 농사였습니다. 안녕.